변호할 마음은 있는 거야? 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알겠죠? 나도 본인도 조금 비워야지. 되게 욕심은 없어요. 아니, 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야. 본인은 만나가다도 싫으면 내가 탁 틀어버려. 느끼죠? 네. 응? 그래서 보면 본인은 염분이 가다가도 끊쳐, 그냥. 왜냐면 본인은 욱하는 게 있어, 이게.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응? 근데 요걸 나도 좀 참아야 되는데, 본인은 못 참아, 이거. 응? 그리고 본인 얘기를 해야 돼, 직선적으로 딱. 근데 자, 본인이 막 재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잘생긴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랑 편안하게 있을 사람. 뭔가 대화도 되고, 움직여지고. 응? 그럼 내가 참, 나도 조금 비워야 되는 거야. 그 지금까지 본인은 하나면 또 하나야, 쭉 가는 게. 응? 응? 근데 상대가 제일 싫은 게 거짓말 하는 거. 뭔가 느낌이 와. 그럼 본인은 짜증부터 나. 느껴요? 짜증나죠. 응. 왜냐면 본인이 우리 같은 직성이 있어서 그래. 그 사주에 인도 화살이야. 그럼 뭐야? 진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딱 하면 뭔가 다 끊어놔. 제가. 아니지, 내 안에 있는 살이. 그게 인간을 끊어내는 살이야. 내 사주팔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거는 아니야. 그게 인도화살이라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자꾸 오니까 같아. 본인이 어쩔 때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제는 몰라. 자꾸 자신이 없어, 본인이.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예전만 못하죠. 응? 왜? 아직도 괜찮은데 뭐 어때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래 사주에 그런 잘 재우는 부정을 지내든지 움직이고, 원래 우리 같은 사주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화살이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나는 부딪히게 돼 있어.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본인은 또 싫으면 그냥 딱 끊어버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주변에 많지는 않아. 본인이 많이 두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응? 귀찮아, 솔직한 얘기도. 맞아, 귀찮아요. 응?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기회 되면, 응?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재물이 나가.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붙이죠, 진짜로. 응? 그리고 잠을 좀 깊게 자야 돼. 좀 제가 잠을 잘못 자고 또약 잠을 좀 계속 먹으면 안 깨고. 돼, 불면증 약. 응? 한 번씩 수면제 같은 거 먹는 거 있어? 유도제 같은 거 먹었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던데요. 응? 그럼 자꾸, 그리고 머리 안 아파, 이렇게? 저 머리 되게 자주 응? 여기 뒷목부터 안 아파, 여기? 아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응? 제가 여기 앉아있단 말이야, 신이. 저요? 그거 다 무당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예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두통처럼 와, 여기를. 꾹 맞아요. 누르고 앉아있으니까. 뒷목에서 시작되는 두통이요. 응. 그러니까 이게 혈압처럼 오는 거야. 어떻게 하셨지? 이제 이런 것들이, 신이 혈이 있단 말이야. 거기가 막혔단 말이야, 지금 여기가 다. 이게 1, 2년 된거 아니야. 오래됐어요. 응. 그래서 이게 나한테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내 건지 아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응? 그리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응? 그리고 본인은 몰라. 평상시는 아닌데 딱 얼굴의 표정이 딱 바뀌어. 사람이. 이게 못 감춰, 본인은. 네, 맞아요. 저못 감춰. 응? 그리고 본인은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써야 되면 다 써버려, 이거. 응?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 딱 요만치, 내거 요만치야. 요거는 항상 내 떠. 근데 요 나머지가 없어. 네, 맞아요. 쓸 일이 있으면 그냥 쓰죠. 더 모을 수도 있는데 딱 요만치밖에 안 모으고 있어. 응?
그리고 본인 사주는 토에다 묻으면 좋은 거야. 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래서 부동산이나 경매 같은 거 배울 생각 없어. 귀찮죠? 그 시사 많이 보면 좋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몸은, 이건 기신병이야, 이거는. 저요? 뭐 아픈 거? 타고 올라온 게. 이게 인간의 혈압이 와서 하는 거고, 귀신이 와서 하는 건 달라. 이게 본인이 원래 17살 때부터, 고2 때부터 본인한테 몸으로 친 거야.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는 거지. 근데 본인은 사주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은 거야. 그럼 내가 활개치기 있는 사주야. 본인은 내가 하잖아. 그 귀찮음은 조금 많이 버려야 돼. 자꾸 활동을, 사람들 많은 거를 본인이 움직여야 돼. 원래 사주는. 그래야지 본인한테 좋은 거야. 그리고 몰라. 지금 만나는 연분은 결혼까지는 힘들대, 자꾸. 응? 이거 잘못하면 서로 간에 몰라. 구설이 자꾸 낀다, 자꾸 그 상대는 몇 살이야? 동갑. 동갑? 본인 잘돼 동갑 만나면 안 돼. 그래요? 그럼 연하를 만날까요? 차라리 연하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응? 왜냐면 본인은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응? 가능해요? 이 나이에 더 본인보다 7살, 8살 높아도 돼? 그러면 너무 영감님 같은데. 아, 연하는 돼, 본인 사주에는. 연하나 1살 어리면 제일 좋은 것 같아. 1살, 2살. 너무 어리면 또 본인이 또그 필이 안 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 위로도 1살, 동갑은 안 되고, 밑으로는 3살까지. 그러면 본인한테 제일 좋아.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놀라. 아랫배가 많이 차단 말이야. 그럼 관리 잘해요. 그래서 본인한테 좋은 거야. 그리고 요 사람 아니어도 몰라. 음력 9시월 가면 귀인 하나 또 나와. 언제? 음력 9월, 제일 눈에 번쩍 뜨지. 음력 9월 달을 음력 11월 달. 특히 요때 가면, 그거 늦으면 그 다음 2월 달. 뜬금없는 인연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도 지금도 그래. 만난 사람은 갈등은 하고 있어. 응? 만날까 말까. 응? 이렇게 보면 그래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또 저렇게 보면 속 터지는 것 같고. 둘이 성격이 비슷해 그런데 또. 둘다 강해요. 근데 맞아요. 저기는 속으로 더 감춰. 상대는 본인은 내질르는 성격이고 저희도 내질르지만 반밖에 안 내질르고 맞는 것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야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더 답답할 수 있어. 깔라면 확실히 까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같아요. 그쵸. 응? 그래야 되니까 원래 그렇게 놓으면 몰라. 이 사람은 연애는 할수 있지만 결혼은 안 돼. 또 기회는 와요. 되게 근데 오래 만났는데. 만났어도 본인 잘 봐. 연애하고 결혼하고는 다르잖아. 응? 근데 중간에 두번안 헤어졌었어? 자주 헤어졌죠. 많이 헤어졌다니까. 크게 본인네들 큰 고민 두 번을 넘겼는데 몰라. 연애는 할수 있대. 응? 근데 결혼 가면 둘이 진짜 오래 못 살아요. 그건 본인이 더알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이 많은 거야. 응? 근데 본인이 그러잖아. 이거 놓치면 내가 또 있을까? 그냥 보면 나쁘지 않거든, 솔직히. 응? 조금 더 신중하게. 왜냐면 그리고 5월 달에는 이별살이 끼니까 요때를 잘 넘겨봐. 그리고 진짜로 올해 넘을 때까지도 아, 저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하면 내년에 생각해보고
근데 모르겠어. 결혼한다는 소리가 안 나와. 결혼했을 것은 벌써 했을 것 같아. 한 3년 전에. 그죠. 하고 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근데 서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야, 서로. 딱. 그 선이 못 넘어, 누가. 넘어오면 싸워. 내가 보면 둘다 문제인 것 같아. 누구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도 문제고 그 남자도 문제고. 그걸 잘 넘기셔서 움직이면 나쁘지 않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제가 쉬고 있는데 언제쯤 일을 할까? 내가 마음 먹으면 일은 언제든 하겠죠.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편해서 다 그렇죠. 그렇지. 본인은 내일 가도 직장은 나와요. 근데 본인이 안 하는 거야. 근데 본인 말대로 본인 잘못하면 오래까지 쉴수 있어. 쉬면 안 되는데. 안 되지. 되잖아. 일 구하면 본인 내일도 나갈 수 있어. 본인이 안 하는 것뿐이야. 근데 몰라. 딱한 달만 더 쉬어. 한달더 쉬어야 본인이 지겨울 거야,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건그 제가 이렇게 목 뒤에 뭐 이거는 풀어야 돼. 이건 귀신병이야. 오래됐어. 뭐내 몸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된 되게 오랫 거야. 응? 동안 아팠어요. 처음 봤을 텐데. 안 봤어? 어디 가서? 어렸을 때도 몇번 봐보고 봤는데 어렸을 때는 뭐 도화살이 있네 좀 약간 그런 식기가 그런 쪽이 조금 있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신기가 심했으면 신 받으라고 했겠죠? 신은 못 받아 보니 그건 알. 근데 이거는 걷어줘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살때덜 힘들어. 일찍 걷어줬으면 더 수월했지. 그쵸. 오래 몸에 있으면 떼기가 더 힘들다고 그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걷어는 주잖아. 우리가 걷어는 줘도 그 잔류는 남아 있잖아.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면서 자꾸 내가 빌어서 자꾸 눌러놔야 돼. 그럼 나중 가면 이것 때문에 터져, 여기가 머리가. 지금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늦게까지 병은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게 아니야. 알았을 때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본인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이야. 아까 오자마자 보여서 얘기해준 깜짝 놀랐어요.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풀어요. 아셨죠? 그리고 본인은 음력 5월 달, 8월 달에는 절대 어디 해외라든지 여행 가면 안 돼. 그래야지 본인한테 나쁘진 않아. 그리고 기회 되면 몰라. 기관지 좀 관리 좀 잘하네. 목 관리 좀. 여기가 되게 약해. 본인은 그래서 관리를 잘해. 안 그러면 이제 갑상선. 관리해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됐죠? 네.